춘향아, 우리 한번 놀아보자. 아니대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놀아보자. 아니대옵니다. 아, 그냥 한번 놀자니까! 아, 한번 놀아보자니까! 그래, 한번 놀아보자. 놀려면 재밌게 놀아야지! 안녕하세요. 요즘 길가에 꽃이 정말 만개했더라고요. 그야말로 봄에 딱 한가운데 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서 있는 이곳도 정말 예쁘지 않나요? 진짜. 네, 여기는 학인당이라는 곳인데요. 전주 한옥마을의 유일한 고택 문화재라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100년이 넘었다고 하죠. 네. 이런 멋진 곳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될 분들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긴장 좀 하셔야겠던데요. 긴장? 저희 환상 호흡을 위협할 분들이 오신다고 하던데. 아, 살짝 듣긴 했는데 저희를 위협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번 모셔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국악원에 저희가 있다면 MBC 방송국에는 이분들이 있죠. 이다솜 정진영 아나운서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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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선남 선녀 말 그대로. 그러니까요. 두 분은 어떻게 국악과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일단 네. 얼쑤 우리 가락의 전 MC입니다.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국악에. 근데 진영 씨는? 저는 참 평소에 이 국악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개량 한복 느낌으로. 개량 한복이었어요. 네. 평소에 이런 옷 되게 자주 입거든요. 네. 자, 그럼 국악과 나름 인연이 깊으신데 그럼 네. 혹시 두 분께서 평소에 알고 계시는 판소리가 좀 있을까요? 춘향가나. 춘향. 사랑가. 사랑가. 네. 그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래도 네. 뭐 한 대목 정도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사랑가 한번. 사랑가. 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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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역시 전 MC라서 그러니까. 사랑가가 남다르네요. 우리 진영 씨는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아재 개그 하나 알아요. 아재 개그요? 네. 아, 좀 다른데 분야가. 네. 그래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리랑과 네. 스리랑을 낳은 사람은? 아리랑과 스리랑? 아리랑과 스리랑. 아리랑. 아이, 스리. 잘 모르겠는데. 아라리가 났습니다.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네.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네. 왠지 아시잖아요. 네. 알죠, 알죠. 스리,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저희가 오늘 함께 할 소리는 심청가에서 황성 올라가는 대목인데요. 이 대목은 뺑덕 어멈과 황봉사, 신봉사의 관계를 풍자한 유쾌한 대목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선 역할을 정해야 되는데 네. 우선 여기 나오는 역할이 뺑덕이와 황봉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황봉사는 남자니까 우리 다솜 씨가 해주고 네? 우리 뺑덕이를 우리 진영 씨가 해주면은 재밌겠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남자. 그렇죠. 네. 여자로? 네. 어떠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좀 부담스러우실까요? 이게 대본대로 안 가는구나. 아, 그러면은 오늘은 특별히 네. 황봉사를 우리 진영 씨가 네, 해주시고 네. 우리 다솜 씨가 뺑덕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얼씨구. 얼씨구.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리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먼저 제가 황봉사 이 캐릭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또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그런 우멍스러운 성격의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 황봉사를 소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영 씨 원래대로 모습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원래 모습이. 자, 그러면은 한번 소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리노 어이를 갈고 황송 저리를 호이롤 갈고 얼씨구 쉬고 얼씨구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걸 좋아하는 너무 길게 제가 해드렸죠? 아니, 이거
그러니까 약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따라가는 대로 멜로디를 따라가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이가리로 둘 셋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땡땡이 아, 그러네요. 네, 두 분이 하시면.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작. 어이가리로 그렇죠. 네, 근데 입을 좀 크게 벌리시고 자신감 크게 벌리고 이 배 단전에 힘을 주셔야 이 목소리가 크게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참고해서 어이가리노 시작 어이가리노 아 그렇죠. 아, 좋다. 이 뒤에다가 하나 딱 꺾어주는 거 트로트 목 같은 거 있잖아요. 어이가리노 자 시작 어이가리노 아 됐어 됐어. 좋아요. 잘하시네. 아, 자 뒤에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아 이거예요? 네 그거예요. 별게 없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어서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이가리노 시작 황성 절일월 약간 무멍스럽게 현우 씨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맹구 같이 황성 절일월 아 근데 현우 씨 시청자분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아요 진짜 네.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 뺀덕과 네. 이 황봉사는 네. 이 캐릭터가 정말로 좀 특출나게 재미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스꽝스럽게 오바해서 네. 소리를 내는 그런 재밌게 경우가 있습니다 재밌게 소리하는 네. 황성 절일월 시작 황성 절일월 어이를 갈고 어이를 갈고 아, 잘하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날개도 친 학이나 되면 시작 날개도 친 학이나 되면 음을 탔어요 날개도 친 시작 날개도 친 학이나 되면 자신감 있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하셔야죠. 진짜 너무 어렵네 자, 날개도 친 시작 날개도 날, 제가 음친가 봐요. 이거 첫째 친. 날. 네 맞습니다. 날개도 친. 학이나 되면. 학이나 되면. 수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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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날개도 친 학이나 되면 시작. 날개도 친 학이나 되면 수루루루루루. 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수루루루루부터 수루루루루루 수루루루루루 네. 팔팔라라 시작! 팔팔라라 그거예요 네, 노래를 잘할 필요가 없어요 황봉사는 그냥 못하면 되는 거예요 아 피곤해 너무 자, 힘들어요. 뒤에 한번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 이날 이시로 가련 만원. 이날 이시로 가련 만원. 제가 봤을 때 잘하시는데. 우중생. 네. 목소리만 크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전주 MBC에서 이 바이브레이션을 담당하고 있어요. 아, 네. 바이브레이션도 아주 좋아. 네. 네. 아, 네. 볼 수 있을까요, 바이브레이션? 지금 했잖아요. 어떻게요? 가련 만은. 가련 만은. 아, 좋습니다. 아, 오늘 네. 새로운 거 굉장히 많이 네. 알고 네. 가는 네. 날이네요. 대단하세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뺑덕이 소리를 한번 배워봐야겠죠? 아, 제가 한번 네. 알려드릴까요? 안 못 보는 봉사가장 다리고. 이렇게 많이요? 네, 그럼 좀 잘라서 알려드릴게요. 네. 안 못 보는. 여기까지만. 안 못 보는. 네, 그냥 음이 뭐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약간 뺑덕이는 좀 심술궂고 수다스러운 성격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네. 소리를 약간 그냥 재미있게 좀 구성 없는 느낌으로 하면은 막 내가 노래를 잘 불러야겠다 이런 네. 느낌이 아니라 좀 안 못 보는 봉사가장 다리고 변나를 걸어 황성을 가리고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잘해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잘하시는데요? 너무 잘하시네요 네, 아니 하는 걸로 그렇게 잘하시죠 네. 너무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안 못 보는부터 네. 안 못 보는 시작
안못 보는 봉사가장 봉사가장 다리고호 다리고호 면날을 면날을 잘하시는데요? 그니까 그니까 어 진짜 씨보다 훨씬 잘하는데요? 그래요? 면날을 면날을 걸어 걸어 그렇죠 확 던져버리세요 걸어 광성을 가르고 광성을 가르고 아우시고 아우시고 잘하시네요 선생님이 다르네 아 이게 진짜 가르치는 게 아 대단하시네요 아 선생님 네. 아니에요 우리 단영 씨가 네. 선생님 것 같긴 해요 진짜 아유, 되게 못 가르치시는 거 같아요 큰일났네 어떡해 저도 단영 씨한테 배웠으면 금방 했겠네 아, 그래요? 네. 한번 그러면 땡덕이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 아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시작 안못 보는 봉사가장 다리고 면날을 걸어 광석을 갈고 야 역시 전 MC 얼씨 유가락의 전 MC 얼씨 유가락을 매주 했기 때문에 아,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같이 한번 네.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뺑덕과 황봉사를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러리로 어이를 갈고 방송 천리를 어이를 갈고 날개 놓친 아기나 되면 소르르 벌벌 날아 이날 이시로 가련만은 안못 보는 봉사가장 다리고 면날을 걸어 방성을 갈고 다 같이 흘러리라 어이를 갈고 방성 천리를 어이를 갈고 네 오우.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네. 대사랑 이제 이걸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대세가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거 못해 우리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해볼까요?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꽃만 폈다면 생각나는 그 오. 이름 황봉사 아 미치겠네 어이 거기 뺑인가? 이게 누구야? 황봉사 아니야? 뺑! 황! 그러니까 우리가 황성을 가다가 황봉사가 주막에서 자다가 도짜망짜 어이가리라 도짜망짜? 네 도망간다고 아. 그 뺑덕이하고 황봉사하고 사랑하는 사이였거든요 그 감정을 살려가지고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꽃만 피면 생각나는 그 이름 진영 씨 이름 외치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 감정이입을. 네, 감정이입을. 감정이입을. 사랑했던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날씨 좋은데 꽃 피면 생각나는 그 이름 하면서. 그럼 감정이입 더 어려울 것 같고. 감정이 더 어려울 것 같고. 날도 일이 좋은데. 네, 좋아요. 꽃만 폈다면 생각나는 그 이름. 오, 좋은데요? 오, 좋은데? 아, 너무 좋은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한번 어이, 거기 뺑인가 한번 해보세요. 어이 거기 뺑인가? 와 잘한다! 얼쑤! 이거예요. 아 이거라고요? 아, 그럼요. 아, 이거라고? 네. 이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대사는 두 분 편하신 대로 한번 해볼게요. 네. 시작. 날도 이리 좋은데 꽃만 폈다면 생각나는 그 이름 황봉사 미치겠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진짜 잘하셨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정말. 감정이 입을 하려면 좀 저기 황봉사를 보시고 하면 어떨까요? 절대 안 보시던데. 그러니까 이쪽을 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노력해볼게요. 그래요. 아니 저는 우리 서로 보지 말죠. 그런가요?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를 보고 하세요. 네. 네. 자 시작. 날도 일이 좋은데. 꽃만 폈다 하면 생각나는 그 이름 황봉사 미치겠네 어이 거기 뺑인가 이게 누구야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황성을 가다가 가다가 황봉사가 중앙에서 자다가 자다가 도자 망자 도자 도짜 망자 도짜 망자 도짜 망자 도짜 아 진짜 잘하신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 아까 맹구처럼 여기도 파이팅. 아 이것도? 네. 이건 어떻게 맹구처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황성 우리가 행성을 갔는데 황성을 갔는데 황성을 가다가 네. 가다가가 되게 중요하니까 황성을 가다 황성을 갔는데 가다가 주막에서 자다가 주막에서 자다가 그렇죠. 오늘 개그도 배우고 가네요. 와,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황성을 가다가 황봉사가 주막에서 자다가 도짜 망짜 도짜 망짜 도짜 망짜 도짜 망짜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거죠. 두 분 아주 잘하시는데 네. 너무 재밌는데요, 진짜로. 저희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대사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소리를 딱 끝내서 네. 마무리할까요? 네, 우리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날도 이리 좋은데 꽃만 폈다 하면 생각나는 그 이름 황봉사 미치겠네. 어이 거기 뺑인가? 이게 누구야? 황봉사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황성을 가다가 주방에서 자다가 자다가. 도짜 망짜 도짜 망짜 도짜 망짜 도짜 망짜. 어이가 이거 어이를 갈고 황성 절일 어이를 갈고 시작. 어이가 리노. 아까 노래 다 까먹으셨죠? 리셋. 시작. 어이가리노 어이를 갈고 황성 절기를 어이를 갈고 다 날개 놓친 한이나 되면 펄펄 날아 이날 이시로 가련만은 안 못 보는 봉사가장 다리고 오면 나를 걸어 황성을 갈고 합창 시작. 어이가리노 어이를 갈고 황성 절이를 어이를 갈고 와 얼씨구 야 역시 이 전주 MBC 아나운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네요. 그 숨겨진 끼가 네. 오늘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소리에 처음 도전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제 방송 인생 가장 어려웠던 자리 아닐까. 우리 진영 씨는 어떠세요? 저도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고 여기 좀 배우다 보니까 얼굴이 타겠어요. 햇빛이 세가지고. 네. 그래도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국악을 계속 이렇게 좀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오늘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릴까요? 네, 다음 주에도 저희 즐거운 소리로 한바탕 놀아봅시다. 어이씨구! 좋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얼소리 가락의 배유경입니다. 여러분들은 여성스러운 국악기 하면 무슨 악기가 떠오르세요? 바로 가야금이죠. 그렇다면 남성스러운 악기, 카리스마 넘치는 악기, 선비의 악기 하면 무슨 악기가 떠오르시나요? 가야금과 다른 듯 비슷한 거문고입니다. 오늘은 거문고의 양대산맥인 신케동과 한갑득, 두 명인에게 산조를 이어받은 김무길 명인을 소개해드릴게요.
산조의 군더더기 없는 가락과 느린 진양조의 장단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아기자기했다, 거칠었다, 조였다가 풀었다가 느린 장단 안에서도 정말 다채롭습니다. 왼손으로 하는 농연에도 호흡이 꽉 차 있고요. 작은 음 하나하나도 혼이 깃들어 있네요. 신쾌동과 한갑득 두 스승에게 산조를 이어받았지만 김무길 명인은 자기만의 개성을 가미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가 다정하게 전재미를 살려서 연주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럼 김무길 명인의 한갑등류 검고산조 이어서 들어보실게요.
초반에는 꾸밈 없는 가락으로 단아한 미를 느끼셨다면 뒤로 갈수록 현란한 기법이 돋보이는데요. 자진몰이에서는 특히나 꿋꿋하고 카리스마 넘쳐서 김무길 명인만의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스펙타클한 영화 한 편을 감상한 느낌인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만나본 김무길 명인의 연주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있길 바라면서 얼쑤 우리 가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